사랑하는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성경은 드라마다 이제 19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을 지나면 이제 마지막 한 강의만 더 남게 됩니다. 그동안 성경이라는 이 드라마를 감상하시면서 울고 웃고 아파하고 감동하고 그렇게 잘 따라오셨죠, 여러분?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영적인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성경은 드라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숙제를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없네요. 네, 지난주 마음이 참 편안하셨겠어요. 숙제가 없습니다. 자, 그 평안한 마음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어디까지 왔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오막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즉 교회의 선교 시대인데요. 그래서 주인공이 교회입니다. 교회 대신 여러분, 여러분께서 주인공이십니다. 물론 이 창조 시대부터 계속해서 성경의 메인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막의 주인공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로 오막의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께서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이 나중 오심, 즉 초림과 재림 요 사이에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이 시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있죠. 그래서 오마학에서는 두 가지 장면에 집중해서 드라마를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장면은 저희가 이미 보았죠.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 이야기를 그 드라마를 봤고요. 오늘 공부할 장면 2는 로마 이후 이제 온 세상 속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이야기, 그 드라마입니다. 자, 아셨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씬 넘버 2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첫째는 성경은 나와 상관이 없는가? 둘째는 지금은 어느 때인가라는 질문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이 성경의 드라마, 여러분 쭉 봐오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네, 성경의 세상은 우리의 세상이고,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간혹 성경이라는 드라마를 대하실 때, 이 성경의 이 본질적인 통일성이라고 하는 거, 그걸 상실하고, 그 대신에 무슨 신학적이고, 도덕적이고, 역사적이고, 그 신앙과 관련된 아주 단편들만 조금씩 그렇게 우리가 찾으려고, 그 드라마 안에서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는 사실 TV 드라마를 안 보는데요. 하지만 이 설명을 위해서 일부러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요즘 가장 한국에서 핫한 드라마가 뭔가 조사해보니까, 여러분 좋아하신다는 이 김수현, 서예지 주연의, 서예선가요? 죄송합니다. 이 서예지 주연의 사이코지만 괜찮아라는 드라마네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드라마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누가 무슨 일을 했고 안 했고,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드라마. 처음부터 봐야 알잖아요. 그런데, 딸랑 한편 보고서 마치 그것이 전부이냐? 내가 결말을 다 안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네, 바로 이런 의미에서 통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어 볼수 있는 이 홀리스틱 어프로치라고 하죠. 성경은 본질적으로 이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저자가 한 분이시잖아요. 누구죠? 네, 하나님 자신. 성령께서 인간의 저자들을 이용하셔서 성경을 써내려가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자가 한 분이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꿰뚫는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홀리스틱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성경이 나와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런 통전적인 이해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질문을 꼭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그게 뭐냐면 바로 지금이 어느 때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교재를 보면 이 신학자인 탐 라이트라고 하는 분의 Jesus and the Victory of God이라고 하는 책을 인용하는데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재밌는 비유예요. 만약에 여러분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분다 아시잖아요. 근데 셰익스피어의 그 희곡 원고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그게 잃어버렸던 게 발견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희소가치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 셰익스피어 작품인데. 그런데 그 작품이 원래
6막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보자고요. 근데 다섯 번째 막, 1막부터 6막까지 쭉 처음부터 보니까 5막 일부분이 상실되었다고, 손실되었다고 보시자고요. 예를 들면 1막부터 4막까지는 다 있어요. 그리고 5막의 첫 장면까지도 있는데 5막의 나머지 이 장면이 손실된 거예요. 그리고 연극의 마지막인 6막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에서 그 원고를 툭 던져주고 배우들 보고 연기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연기해야 하겠냐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원고가 없어요. 자, 그럼 배우들은 그 5막의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연기를 해야 할까요? 네, 결국 연극 대본을 받은 배우들이 알아서 연기해야 하는, 이 즉흥 연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날 이 오막의 시대, 교회의 선교 시대,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인가, 이 질문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셨죠, 여러분? 연기를 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턱대고 마음대로 연기할 수 없잖아요. 원고를 잘 숙지해야 되잖아요. 앞의 내용, 전개, 흐름, 분위기도 모른 채 내가 그 상황에서 뭘 해야 하는지 엉뚱하게 해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체 상황을 잘 이해를 하면서도 그 극작가, 하나님의 본래 뜻에 맞게 연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성경이라는 드라마를 통전적으로 이해할 때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명연기를 펼쳐야 하는 명배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명배우가 되셔야 해요.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여기 그림에 있는 배우들이요, 저의 픽은 아닙니다. 그냥 온라인에서 찾은 그림이에요. 현재 한국의 명배우들이라고 손꼽히는 분들이라고 하는데 제 픽은 아닙니다. 여하튼요, 성경의 드라마를 여러분 완성하기 위해서 1막부터 지금 6막까지 저희가 쭉 보고 가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최고의 연기를 해야 하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갖고 있어야 하는 질문이 무엇이냐,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어느 때인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느 때인가, 이 질문을 항상 염두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요, 지금은 어느 때인가 이 질문을 바탕으로 이 성경은 드라마다, 저자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섯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하는데요, 세상에 빛이 되는 일, 그리고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일, 신실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오늘날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는 일, 그리고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일. 자, 이 다섯 가지를 하나씩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은 어느 때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에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사명을 잘 알고자 한다면 성경을 지금까지 그 드라마를 처음부터 쭉 봐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뜻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그 일을 해갔는지, 바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사명을 성경의 이 드라마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자는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사명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할 일은 그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일입니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는 그 방금 첫 번째 그 사명,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두 번째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꼭 필요한 일이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일이요,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내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공부하시면서 확인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러니까 다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 바톤을 잘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잘 감당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셨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할 일은 이제 신실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과 이 교회의 일이었죠. 지금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가
많은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비유를 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여기 자막에도 나와 있지만 교회는 마치 영화의 예고편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펼쳐질 그 잔치를 미리 맛보며 즐기는 곳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보실 때 그 예고편, 트레일러를 보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아 영화가 어떤 영화겠구나라고 다 판단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그 그림을 또 설명을 해주는 바로 견본, 샘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 교회가 자연스럽게 복음을 신실하게 증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할 일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입니다.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교재에서는 우리 시대의 신앙 고백이라는 그런 글을 싣고 있는데요. 오늘을 사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이제 고백하는 글입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우리 시대의 신앙 고백. 우리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사도들을 따라 교회는 보냄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기 위해 굶주린 이들을 먹이기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회개하고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한 죄사함과 새 생명이 있음을 선포하기 위해 우리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수백만의 사람이 혼란스러운 선택의 기회들을 맞닥뜨리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이 사명은 우리 존재의 중심이다. 우리는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을 선포하는 이들이기에 우리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도록 일깨우시는 것에 기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온 세상을 덮는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어둠 가운데 빛으로서 오염된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어디에서든지 그분을 섬기는 것이다. 네, 이게 바로 교재에서 제시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신앙 고백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의 요약과 같다고 볼 수가 있죠. 오늘을 사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이 이야기 속에서 성경이라는 이 드라마 속에서 어떻게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고백하는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루하루 그렇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해야 할 일 다섯 번째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요? 네, 소망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오리라는 확신에 찬 기대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은 미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면서도 우리 현재의 삶의 의미와 또 이 틀을 주는 확신입니다. 이 소망이 중요한 이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살아가는 게 다르죠. 우리가 미래에 대해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현재 우리의 사명이 만들어져 하루하루 더 충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늘 세심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 내용이 항상 철저하게 성경적인 것을 확인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어느덧 오늘 강의를 다 마쳤네요. 오늘은 짧지만 지금 이 시대, 교회 선교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역할, 지금은 어느 때인가?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다섯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번 마지막 강의를 위해서 꼭 숙제하시고요. 여러분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또 평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강의 준비를 위해서 꼭 숙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시간까지 여러분 모두 샬롬!